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7년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저희 김일봉 초음파교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8월 26일 서울 서부역 맞은편에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용초사 강의실 개관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용초사 전 회원들 위한 워크샵, 3차 워크샵도 개매가 진행됐습니다. 용초사 전 회원님과 그리고 우리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이민영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가 축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축하 인사 함께 그리고 우리 현판식도 같이 거행했습니다. 예, 이 우리 오피스텔 입구에다가 우리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에서 만들어준 현판 나란히 걸리게 되어 저런 아주 참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8월 27일 일요일은 책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복부 초음파 정석. 일본의 동경에 있는 동방의과대학에 있는 마루야마 게니치 선생님이 편집하시고 세 번의 저자가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저하고 제 딸 김현정이가 같이 공역을 했습니다. 책의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책 안에 아주 이렇게 스캔법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림도 시원시원합니다. 사진도 아주 이렇게 깨끗한 사진이 됩니다. 이 페이지 수는 240페이지가 됩니다. 이 책은 이 책은 서울의 메디안 출판사에서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 벌써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끌고 있고 지난주 킨텍스 열린 위장 내시경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 40여 권 정도가 판매됐다 하니까 벌써 대박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의는 메디안부 02732-4981 www.mcbook.co.kr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초사 제16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 서부역 맞은편 디오필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8명 정원인데 지금 3분이 등록하셨습니다. 5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이 신청하신 분에게는 제가 초음파 스캔 DVD, 제가 만든 DVD입니다. 지금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이 DVD를 7장 12파트로 구성된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DVD만 단독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송료를 포함해가 33만원 되겠습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오전에 오는 정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6세 된 여자분이십니다. 특별한 뭐 병력은 없으시고 그냥 스크리닝 초음파 검사로 오셨습니다. 심하부 종단사 앞동맥 아울타 레프트 리버고 여기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피리얼 베나카바 여기 리가멘텀 베노슴 S1 레프트 리버죠. 예. 레프트 리버 라테랄 세그먼트 엔더입니다. 여기 포탈 베이, 레프트 포탈 베이, 라이트 포탈 베이, 인피리얼 베나카바 S1이 보입니다. 전상 소견이고 집이고 레프트 포탈 베인이고 이쪽에 S4, 레프트 포탈 베인이고 이쪽에 S4 세그먼트가 됩니다. 그리고 양 포탈 베인이 레프트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 만나고 여기 인트라파티 바일러트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트 포탈 베인이 보이고 또 라이트 리버는 전사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라이트 임피리 헤파틱 베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GB이죠. GB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티테스에서 오블라잉 스캔인데 요 GB 푼두스 부분에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 오블라잉 스캔에
있습니다. 안테리 임페리얼, 안테리 슈페리얼 벤츄럴 도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라이스게 라이트 기드니 장축상 정상석연이고 라이트 기드니 단축상인데 칼라 도플라상입니다.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SMV 여전 스프레니 벤 SME 아울타 임페리 벤아카바 레프트레날리 판크레아스요 되고 있는데 정상석연입니다. 심하고 종단상에 판크레아스 바디가 됩니다. 바디가 되고 그 다음에는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포를 보고 있는 상이고 다음에 레프트 키드니 장축상입니다.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 스프린 정상이고요. 유리누리 브레더 여기 유트러스입니다. 유트러스 있고 여기 엔도메트리움입니다. 엔도메트리움 유트러스의 칼라 도플라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로이드 보였습니다. 스무스 라이스타일 랩스타일 브랜드입니다. 라이스타일의 횡단상이고 이쪽은 종단상입니다. 라이스타일 브랜드 랩스타일 브랜드 여기 경계가 부규치가 제코 종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종계 내부에 이렇게 스퀘어백 마크로 파시피션 마이크로 파시피션 보입니다. 칼라 도플라의 종계 내부의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종계의 크기는 0.5, 0.7, 0.8 cm로 추적이 됩니다. 침윤형 갑상선 유도암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유도암 머신대는 종계고 이쪽에 림프노드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요 측면은 이제 좌측 갑상선의 침윤형 유도암이 의심되고 환자가 혼자 왔기 때문에 보호자와 같이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초음파 검사를 하고 환자 보호자 상의해서 FNA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만든 초음파 제가 번역해준 복부 초음파 증서 많은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DVD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문물을 들어가지고 2-3mm 안에서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확 들어가 버리도록 다시 한번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에서 항상 소개해드리는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버는 이렇게 AP 다메타가 굉장히 되죠. 그래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이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칼본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임피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임피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안테리 임피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얼 임피리얼은 TV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얼 임피리얼은 라이트 키드니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베인을 먼저 찾고 레프트 포탈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프트 포탈베인 호라이젠탈 여기 라이트 포탈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포탈베인을 보면서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초음파할 때는 그냥 스킨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베인을 따라갈 때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는 여기 DB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DB 위치고 여기에 포탈베인이 두 개로 나눠져요.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얼은 안테리어 인테리얼이 있고 안테리어 슈페리어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입니다. 프로브로 향하면 그 인테리어이죠. 5분이죠. 안테리어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코스탈에서는 안테리어 슈페리어에 포탈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어 5분입니다. 그러면 5분을 하면 트레이싱을 해요.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DVD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